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번에 노래를 처음 보셨어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차원에서 오셨는데. 네. 오늘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애틀입니다. 선생님이 무료점사 신청 네. 받는다고 하자마자 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댓글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해외에서 점사해달라고 네. 많이 연락이 오나요? 많이 오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네. 구슬하거나 치성을 드려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페이스톡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보여드려요. 예. 아... 네. 그러면 네. 오늘 네. 해외에 계신 CF에서 신청하신 네.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지금 거기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9시 42분이요. 저녁. 저녁? 어. 네. 주무시기 전이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나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기준님이 예? 네. 참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 그래? 네. 이 금전적인 고생은 둘째 문제고 예? 네. 네. 심적 고생이 좀 많으셨다 그래요. 네, 많이 했어요. 심적 고생을 많이 하고 모르겠어요. 형제신이 있고 부모가 있고 네? 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엄마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이가 없다 그러셔. 네. 다 없는 것 같아요. 외톨이 같아 엄마. 너무너무 네. 불쌍해. 어?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엄마 외톨이 같아.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거야. 네. 응? 네, 맞아요. 누구랑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응? 네. 아무도 없어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엄마를 봤을 때 혼자서 운 세월이 많다 그래. 너무 안 되셨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으셔. 그리고 누가 보는 앞에서 울지도 않아. 혼자서 그냥 울지. 네. 응? 혼자서 그냥 누가 내 울음소리 누가 들을까봐 혼자서 이불 덮고서 이 악물고 울고 그래, 엄마가. 네, 맞아요. 응?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엄마 이제는, 어? 자, 58이야. 네. 작년부터 엄마가 운이 늘었어요. 응? 네. 근데 올해도 그 운이 같이 가면서 경자년에는 엄마가 문서운도 들어와요. 네. 문서운이라는 게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간 서류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아, 그래요? 무슨 자격증? 보험 설계사요. 보험 설계사? 외국에서 네. 보험 설계사 하기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네, 우리나라 뭐 국가고시보다 더 힘들다 그러던데? 네. 응? 힘들어요. 근데 엄마. 네.
올 초에는 그냥 가시는데, 응? 이 하반기 들어서는 엄마가 운이 상승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문서운이 같이 들어와요.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다음 달? 네, 2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오래 지나서요. 음력으로 오래 지나서? 네. 양력 2월? 1월 달이 되는 거죠, 음력으로는. 이 시험이 한 번 있어요? 1년에? 아, 이렇게 계속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떨어지면 이제 1.2가 응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엄마, 요번에 초에는 네. 초에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얘기로는 네. 한 하반기 6월 넘어서 그때 엄마가 문서운이 들어와요. 네. 이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지금. 근데 2월, 지금 처음 시험 보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네. 근데 한 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올연히 엄마가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는 거는 6월 지나서예요? 네. 응? 그럼 시험을 하반기로 바꿔서 볼까요? 그래도 돼요. 6월 달에 네. 보셔도 돼. 응? 6월에요? 네. 5월에 보면 안 돼요? 5월 언제? 양력으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5월 언제 시험 있어요? 5월 말에요. 5월 말에? 5월 말에 보셔. 네네. 그러면은 엄마 호련이 엄마 문서가 된다 그래? 자격증도? 네네. 응? 네. 그러니까 그때 보셔요. 응?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 사실 혼자 살니까 다른 거 궁금한 게 없어. 그거를 해야지 이제 밥벌이를 하니까.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온통 이제 화두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싸리 5월, 5월 말에 보시면 엄마 기쁜 소식 들어와요. 5월 말에 시험 보는 거. 그러면은 엄마 얼굴에 예. 웃음꽃이 핀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막 지금 화두가 이거니까요. 하도 그만두고 뭐 이거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워낙 나이도 있고 뭐.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어. 근데 뭐. 네, 엄마는 네. 엄마가 좀 이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네. 웃고 속으로는 울어. 네, 맞아요.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겉으로는 네. 웃고 있는데 엄마 속으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슬프단 얘기야. 아프고. 네. 저는 남 앞에서는 절대 싫은 소리나 우는 소리나 뭐 제가 부끄러운 거 안 보여주고 싶어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남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엄마 속으로는 네. 운단 얘기야.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좀 더 네. 많으실 거야. 네? 응? 그럴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진짜 뭐 영업이잖아요, 보험도. 네. 그러니까 간슬게 다 빼놓고 하는 게 영업이라며. 네. 그러니까 근데 엄마도 이제는 응? 58 됐잖아요, 올해. 응? 네.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여러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속으로 울지 말고 속으로도 웃고 겉으로도 네. 웃는 한 해 되실 거예요. 올해가요? 네. 올해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 네. 응? 그러니까 항상 또 건강도 네. 조심하셔야 돼. 네.
항상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겨야 돼. 엄마 아프다고 누가 와갖고 엄마 저기 해줄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봤을 땐. 네, 작년에 앞, 좀 아팠었는데 서럽더라고요. 아무도 오시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몸 엄마가 챙겨야 돼. 응?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은 네. 것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형님. 네. 멀리서 네. 손님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걸까 했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거나 그런 걸로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특별히 뭐 큰 일이 있어서 오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직 문제, 뭐 시험 문제 그런 걸로도 많이 오시죠. 근데 그런 문제로 오셨다가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가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이제 오늘 네. 봐주신 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좀 안타까운 분?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신 분? 그러니까 말이라도 제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오늘 전화점사 보신 분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뭐 신년 운세도 운세지만 아주 사소한 걸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조언을 얻고자 오시는 거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진 않아요. 조언을 해드리면서 그거에 맞춰가도록 본인이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굿하실 분들은 구슬해도 구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진짜 앞길을 뭐 중요한 문제를 냅두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진로에 관해서 우리가 길라잡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점집에 갈 때는 뭐 점집에 가면 구슬하라 그런다. 구탈집은 해야지. 그죠? 구탈집은 하고 정말 좋은 얘기를 듣고 그거를 버팀목을 삼아서 본인들이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점집도 오는 데가 점집이에요. 그러니까 점집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당집 귀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오세요. 마음 편하게.